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한 유물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 기자께서 쓰신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거 신라의 미소라 불리는 수막쇠죠, 수막쇠. 수막쇠라는 게 이제 기와에, 그쵸? 이렇게 기에 얹을 때그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그렇게 박는 거라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끝부분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체가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넉넉하고, 아주 후덕하고, 그죠? 굉장히 덕이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웃고 있는 듯한 이 넉넉한 이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볼까요? 무슨 소식인지. 자. 1995년 새해를 여는 1월 1일 아침 신문 1면에 수수께끼 광고가 실렸다. 빨간 스마일 마크인지 혹은 윙크 얼굴인지 모를 도형만 하나 가운데 놓고 그 밑에 새해 복 많으시라, 받음이 받으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수께끼는 연휴가 끝난 4일 아침 신문의 전면 광고에서 풀렸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떠온 건가 보죠? LG, 럭키 금성이 LG로 바뀐다는 LG 그룹의 광고다. LG의 출범과 함께 제정된 새 심벌 마크가 신라의 미소로 통하는 얼굴무늬 수막쇠에서 영감을 얻었다. 얼굴무늬 수막쇠를 과거 얼굴이라고 했고요. 그것에 영감을 얻어서 제정한 심벌 마크를 미래의 얼굴로 했다. 어쨌든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데 지금 보니까 엑스포에서 나오고 여러 목에서 나오고. 야, 예쁘다.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얼굴이 된 신라의 미소. 그래서 기업의 얼굴인 CL은, CL 뭐야, 이게? Corporate Identity. 기업의 얼굴이, 기업 정체성이라는 얘기 나온 거거든요. 디자인이나 미학의 측면에서도 고객의 시선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1400여 년이나 묵은 구시대의 유물. 이것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LG의 관심을 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역시 이렇게 아무리 오래돼도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나, 이런 단순하면서도 이런 그런 흡인력이 있는 이런, 그렇죠? 어떤 디자인 요소를 갖춘 이러한 것들은 진짜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98년 열린 경주 엑스포의 공식 식물 마크도 얼굴 무늬 수막쇠였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랬다고 하고. 백제의 미소가 서산 마의 3종 불상이라면 신라의 미소는 얼굴 무늬 수막쇠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릴 뻔한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와, 재밌다. 언제 어떻게 수습됐는지 모르게 일본인에게 팔렸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는지도 몰랐다가, 이게 일본으로 간지도 몰랐다고 하네요. 근데 1970년대 초가 돼서야 기증이 돼서 귀환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뻔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쵸? 재밌네요. 와, 이게 그건가 보다. 이게 신라의 가면와라고 돼 있네요. 가면, 이게 기와란 뜻이죠? 그죠? 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일본인 의사가 구입한 특이한 기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의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좋은 표정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나 봐요. 그쵸?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딱 정면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교묘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네요. 이거 진짜 그런가? 근데 옆면을 살짝 옆면을 보이고 있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약간 이렇게 부조처럼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평면적이고 앉지 않고, 그쵸?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입체적이네요. 그죠? 굴곡이 꽤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오사카 긴따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인물이 필명으로 쓴 글에서, 그죠? 예. 가면화가 아니라 가면와입니다. 와. 와. 기와 할때 와. 이 기와가 경주 야마구치 의원의 의사인 다나카 도시노부가 구리하라 골동품상에서 몇 개월 전에 구입한 유물이다. 와, 이거 뭐야. 야마구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데인가? 야마구치의 의원, 병원이었나 봐요. 이렇게 지었네. 연초라고 돼 있네, 담배. 네, 그래서 어쨌든 출토지는 경주읍 사정리 흑륜사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면은 틀로 만들어진 흔적이 없고 전부 손으로 눌러 만들었다. 손가락 끝으로 세공한 것이 드러나 있다. 진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사카라는 사람은 경주 출토의 신락 기와는 다종 다양한 무늬가 수준급이라 자랑할 만하지만 이런 가면화는 단 하나도 출토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극찬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이런 거 막 수집했나 보네. 수막새라든지 기와라든지. 야. 야마구치 이후한 취미방의 일부다라고 돼 있네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야마구치 이후한 병실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이 사람이 그냥 뭐 경주에서 막 쓸어 담았나 보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장자인 다나카 도시노부라는 사람은 오사카 의대를 수석 졸업한 뒤 조선으로 건너와서 경주군의 공의로 근무한 사람이고, 그래서 다나카가 근무한 야마구치 의원의 건물은 현재의 경주 시내에 있다고 하고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근데 그게 왔냐? 그래서 이 사람 뭐 오사카 긴타로가 누군지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음에 이런 거 어디 이제 사라졌는지 모르고 어떻게 돌아왔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까맣게 잊혀진 종지에 있다가 1971년에 국립 경주 박물관장을 지내셨던 박일훈 선생님이 나라 시장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박일훈과 스승 제자 관계였던 사람이 바로 오사카 긴타로, 아까 전에 글을 쓴 사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박일훈은 일본 박물관의 옛 스승을 찾았는데, 그래서 오사카라는 사람이 벌써 96세의 고령이었지만 제자가 찾아온다는 소식에 사람을 보내서 마중까지 나와주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스승 제자는 30년대에 공유했던 신라 문화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선생님이 소개하신 얼굴 무늬 수학세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말씀을 딱 드렸나봐요. 지금 재미있는 지금 드라마틱하게 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사카의 대답이 다나카가 지금 기타 규슈에서 개업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박일훈 관장, 그러다 선생님이 그 와당을 경주 박물관으로 기증하도록 주선해 보면 어떠냐? 우리나라 거니까. 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젠틀맨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그죠? 아, 그 뺏어간 거잖아요. 빨리 돌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인 게 아니라, 스님께서 좀 주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오사카 선생님, 지금 박일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나와. 지금 이게 그건가 봐요. 그죠? 예. 이분이 지금 쓴 글에서 나오면은 한 개뿐인 귀중한 자료인데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박물관 했으니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96살이나 되는 스승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증한다면 신축 경주박물관의 개설 기념으로 진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업적도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좀 이렇게 기증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쪽에 이렇게 했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쭉쭉 해서 그래가지고 그쵸? 엄청난 가격으로 돈을 샀기 때문에 다나카라고 하는 소장자도 그래서 순순히 내주시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나봐요. 그쵸? 그런데 반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나카가 기증의사를 밝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박일훈 관장 부부를 일본으로 초청해서 직접 유물을 기증하겠다. 그런데 당시의 국내 사정상 해외여행이 녹록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박 관장이 오사카 오사카한테 이왕이면 경주에 와서 직접 유물을 기증하는 게 어떻겠냐고 간곡히 요청을 했다. 그래도 모양새도 좋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증을 하는 말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타면 한마타면 그거를 저기 뭐죠? 제자리를 찾지 못할 뻔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다시 반환이 돼서 우리가 이 아름답고 푸근한 미소를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진짜 유물의 이런 내역을 알고 나면은 그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도 한번 꼭 이거 보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이거 볼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이 유물이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다시 찾아왔구나. 정말 귀중한 미소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상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